엄마와 저는 집에선 굉장히 프리한 차림으로 지냅니다. 그날도 평소처럼 황토 내복을 쌍둥이처럼 나눠 입고 늦은 저녁 소파 밑에 널브러져 얼굴에 팩을 붙인 채 TV를 보고 있었어요. 그때였어요. 철커덕 철커덕.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엄마와 저는 뭐 술 마시러 나갔던 오빠가 들어오는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누웠어요. 아니 그런데 오빠는 혼자가 아니었어요. 오빠는 술이 떡이 된 친구를 길거리에 벌어둘 수 없어 집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. 술이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지만 그래도 관연한 처녀가 집에서 똥색 내복 바람으로 있는 게 부끄러웠던 저는 엄마와 함께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. 그리고 다음날 엄마와 저 오빠 그리고 오빠 친구는 앞집 밥상에 앉았습니다. 술에 취했으니 설마 기억 못하겠지?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텐데 뭐. 전 이렇게 생각하며 밥을 한술 들였는데 술이 깬 오빠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. 야 나 니네 집에 들어오는데 인삼 봤다. 꿈인지 모르겠는데 인삼들이 막 돌아다녔어. 나 몇 년 먹은 살찐 인삼 같았는데. 인삼 미치겠다.